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.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박범계 의원이 1인 시위하는 날이었는데 고 이대인 씨의 유족이 왔습니다. 그래서 박 의원의 피켓을 뺐고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. 충돌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. 본인 지금 뭐 하십니까? 아니 좀 주라고요. 아니요. 그 소리나? 아니요. 주시라고요. 누구 여동생? 이래지 지금. 어? 신영. 신영이라고 지금. 아니 잠깐만. 어? 신영. 신영이라고 지금. 아니 잠깐만. 본인 지금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? 어떻게 이거 정치 탄압이요? 당신들 국가 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했어? 이거 진짜 유족들한테 2차 가야 하는 겁니다.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 저희들이 소송해서 저희들 이겼잖아요. 모든 과정 투명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. 근데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 묻고 한 가정이 파티를 떠나다가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. 감사원에 제가 요청했다니까요. 감사 요청을 원이 왔으니까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그 소감을 좀 듣고 싶고 지금 무거운 소행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않습니까? 법 앞에는 완전히 평등합니다. 성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.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.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임. 미안하다. 고맙다.